세계 스트롱맨 대회에서 5차례나 우승한 현대판 헤라클레스 푸지아노스키는 2009년 MMA 무대에 처음 데뷔합니다. 그의 첫 상대는 킥복서 겸 프로복서인 마르신 나즈만으로 괴물 파이터로 불리는 화끈한 공격형 파이터였습니다. 격투기를 처음 해보는 푸지아노스키의 전략은 딱 한 가지였는데 눈앞에 보이는 상대를 죽도록 팬다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다소 어색해하던 푸지아노스키에게 나즈만이 레프트 잽을 날립니다. 순간 푸지아노스키는 마치 목표를 발견한 살인 로봇처럼 공격 모드에 돌입합니다. 냅다 오른발 로킥을 차는데 나즈만이 엄청난 강도에 화들짝 놀랍니다. 푸지아노스키는 도망치는 나즈만에게 로킥을 계속 날렸고 나즈만은 펄쩍펄쩍 뛰며 이를 피하려 합니다. 푸지아노스키는 나즈만을 쫓아가 주먹을 날리고 이를 필사적으로 피하던 나즈만이 링에 넘어집니다. 푸지아노스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즈만을 링 구석에 껴놓고 파운딩을 시작합니다. 정말 죽일 듯 패는 푸지아노스키를 심판이 겨우 뜯어 말립니다.